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평택에서 장애인 역도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190여 명의 선수들이 함께한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장애인 역도 선수들이 펼치는 꿈의 무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0일 안중체육관에서 2022 평택 세계 장애인 역도 아시아 오세아니아 오픈 선수권 대회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4일부터 7일간 펼쳐진 이번 대회는 끝없는 열정을 슬로건으로 22개국 190여 명의 선수단의 열띤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종합 3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행사에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기 위한 공연, 기념품 전달 등이 이어지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명예대회장을 맡은 정장선 평택시장은 선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목표에 끊임없이 도전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저 또한 선수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회는 여기서 끝나지만 선수들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평택시도 계속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7일간의 여정, 대회는 끝이 났지만 금빛 바벨을 향한 선수들의 열정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